Hi, Zaggy. Hi, Zaggy. 안녕, Zaggy. 안녕, Zaggy. 안녕, Zaggy. 안녕, Zaggy. Hey! Hey! 아자기! 오랜만이에요, 자기. 우와! 우와! 라이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자기들아! 신곡 잘 듣고 있어요? 아자기, 오랜만! 눈 안녕하세요. 이번에, 바나나에 얼마 썼습니까? 잠시만요. 이게 연결이 안 되지? 이번에 바나나에, 글쎄? 한 몇만 원 쓰지 않았을까? 막 그렇게 많이 쓴것 같진 않은데? 이거 왜 이렇게 오늘따라 라이브 많이 들어와? 하이. 뿌까머리 찰떡 고마워요. 아니, 내가 이번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 까먹었다를 만들면서, 너무 현타가 오는 게,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게 돼? 내가 비하인드 스토리 알려줄게. 비하인드 스토리. 내가 이제 비트를 받고 내가 비트가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막 일일 뭐 원데이 뭐원 원송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비트 민감한 사람이야. 그래서 비트를 마음에 드는 걸 찾고 찾다가 마음에 드는 걸딱 찾았어. 40살 자기 됐다. 40살 자기 하이 자기. 근데 이제 이걸 틀었는데 너무 딱 꽂혀가지고 나 이거 쓸래 이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녹음을 켜놓고 프리스타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랑 잤던 남자 하나, 둘, 셋, 다 모르겠다. 이렇게 나온 거야, 라인이. 그래서, 왜냐면은, 정말 내가 남자를 안 만난 지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진짜 나다 모르겠는 거야. 그 기억이 사라진 거야, 머리에서. 다 모르겠고 까먹어서, 원래는, 나랑 잤던 남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모르겠다. 나랑 잤던 남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까먹었다. 이건데, 계속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러다가 이게 나오게 된 거지. 그래서 사실 되게 슬픈 노래예요. 오늘 모든 컬러가 옐로입니다. 옐로, 옐로. 오늘, 왜 이렇게 사람 막 많이 들어와서 나 지금 되게 굉장히 당황스러워.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온 시기가 아닌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노래가 나왔는데, 이상하게, 주변에 많은 래퍼분들이 샤라웃을 많이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전 성격상, 이것 좀 스토리에 올려줘! 이렇게 부탁한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냅두고 있는데, 근데 하루에 10만 원씩 조회수가 올라가는 사실. 개꿀. 언니, 오늘 트월킹 안 해줘요? 오늘 치마 입고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내리지? 훅, 훅, 훅. 잠깐만. 내려가! 올해 트렌드 컬러가 옐로랑 그레이야. 오늘 입은 거 옷이. 잠시만요. 나 지금 먹고 있는 거뭔줄 알아? Fucking shine musket. 여러분도 먹어볼래요? 존나 더럽고 비싸고 하지만 돈 갚아는 뒤지게 맛있는 새끼. 솔직히 돈값은 한다. 개새끼야. 맛있겠지? 야, 나살안 빠졌어. 아니, 살이 안 빠졌다. 나몇 킬로인지 맞춰보세요. 여러분, 저몇 킬로인지 맞춰보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자, 여기 허리입니다. 여기 엉덩이고요. 여기 어깨예요. 헤이. 헤이. 안녕. 54, 50, 30, 57, 60? 65kg? 저는 57kg입니다.
사리고로 이 말은 뭐다? 한 개도 빠지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살이 빠졌대. 미칠 것 같아. 원래 제가 평균 몸무게가 50에서 52를 유지했거든요. 근데 방송 나가기 직전에 살이 불어가지고 57kg로 지금 거의 1년째 유지하고 있는데 미칠 것 같아. 너무 살이 안 빠져가지고. 아무튼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많이 오더라고. 그러면 와사비 씨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남자를 까먹으신 건지 그런 질문이 많이 오더라고요. 말을 또 하기 애매하네. 그 까먹었다가 사실 내가 진짜 슬픈 노래였어. 아 너무 기억이 안 나서 까먹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중의적인 의미도 있고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언니 우리가 보기에는 귀여워요. 아 고마워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몇 명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솔직히 노코멘트에도 솔직히 이거를 갖다가 저요? 몇 명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나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 저처럼 사십시오. 언니나 무교걸이야 사랑해. 무교걸. 무교걸이란 말 나 오늘 처음 들었어요. 갑자기 아이키 언니가 나는 무교걸이야 이러시길래 무교걸이요? 이러고 노래 너무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자기 올해 처음으로 성인 됐는데 성인 되자마자 처음으로 들은 노래가 내 노래래. 말하지 마요? 크라운제이 오빠다. 오빠 안녕하세요. 뭘 말하지 말라는 거지? 마시는 음료 뭐예요? 이거요? 우와! 오랑지나. 이거 되게 맛있어요. 귀여워? 우리 근데 BGM 하나 깔고 갈까요? 잠시만 여러분. 제가 이거는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제가 화장한 얼굴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것이. 질문 보낸 거? 오케이. 질문 보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재밌는 질문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언니 화장 지우기 아까워서 라방 켰죠? 이번 메이크업이 레전드야. 근데 내가 했다, 이거? 그래서, 맞아. 그래서 자기 전에 사실 옷도 사실 갈아입고, 화장을 지울까 말까 엄청 고민하던 사이에, 뭔가 이거는 좀 아까운 거야. 근데 사실 집에 와서 너무 오늘 한 거 많아. 피곤해가지고 쓰러져서 자다가, 한 시간도 자다가 아이큐한테, 언니 영상 언제 올리실 거야? 했더니, 지금 올리자고 해서, 그럼 지금 언니 올린 다음에 제가 올릴게요. 언니 영상 올리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이제 옷 갈아입고 찍고 자려고 했는데 근데 메이크업이 너무 잘 된 거야. 그래서 다시 옷을 이거로 갈아입고 라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먹었다 말고 왜 까먹었다라고 안 했어요? 내가 말했잖아. 처음에 이거 노래 어떻게 노래 만들었다? 비트를 듣고 프리스타일 하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랑 잤던 남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모르겠다 이 라인이 나온 거야. 왜냐면 진짜 다 모르겠어서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다 까먹어서 진짜 리얼. 영어 제목도 여러분 I Forgot이에요. 눈 색깔 너무 예쁘나요? 이참에 렌즈 브랜드 런칭해볼까봐. 아무튼 잠깐만 새 노래 한번 들려줘요. 오빠 들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기들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샤라웃을 안 하냐?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저 원래 성격이 그렇거든요. 이거 스토리 올려주세요. 부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신곡 나와도, 뭐, 오빠들한테, 언니 오빠들한테, 아니면 뭐, 동생들, 친구들한테,
나 신곡 나한테 들어봐줘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잠시만요. 나랑 잤던 남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모두 깼다. 나랑 잤던 남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까먹었다. 와사비 계속 나는 bad and blue so my ass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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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와사비 huge 유명해 who you getting some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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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it taste so my ass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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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양양 너무 많이 먹어 food in and out 필요해 stop many french fry Boy, I'm not Aries, I'm the fucking Aries. 딸 없는 걸 좋아하는 순수한 18. But I'm real freaky, I'm crazy like that. 너 멈출 수가 없어, keep it like Kanye. Say 먼저 흘려놓고 외미 짬빼. 어차피 소문 나도 형이 이득 난 손에. I don't even need no cash. 이제 내가 줄게 팁. 내 엉덩이를 쥐어잡아, I'ma pay you back. On your mouth, I'ma drag through like blue. 니 눈치는 뜨거워 위에서 운전 feels good. 불러 on your cock. 하, 여기 존나 웃겨. Boys kinda dummy, 뭐라 우리 사이 You are goofy goofy, but I'm bad and bougie Push juice juice, and it's so yummy yummy 내가 왜 깼니? 내 보지마 위지 잤던 남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모르겠다 나랑 잤던 남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까먹었다 와사비 guess who guess 나는 bad and bougie, so my ass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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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yum yum, wasabi My bougie Not bougie. 아이고. 또 다른 질문 뭐 있지? 머리도 직접 하셨어요? 머리요? 머리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누나 이번에 뮤직비디오 몇만 뷰 예상하세요? 그러게 일단 뭐 100만 원 넘지 않을까? 진심 보지 마음이 이제 개쩔어요. 그렇군요. 너무 사람들이 아니 왜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막 남자들이 자기 거 크다고 왕고추라고 막 내 거 막 대왕고추 막 이런 말 하잖아 그래서 뭔가 이게 뭔가 프라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래서 샀어요 100만 삭가는? 아 100만 놔두면 그냥 가지 비비 아이키님 나요? 아니요? 아이키 언니 오늘 처음 만났어요. 아, 그리고 또 그 얘기 하나 해줄게. 내가 그래서 아니 근데 언니 4년 동안 연애 안 하셨다면서요. 그럼 언제 남자를 다 그렇게 만나고 다닌 거예요? 라고 하는 또 질문이 많더라고. 그게 입술이 매력있다고 왜냐면 오늘 오버립을 했기 때문이지 여기까지 발라서 그래 그래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데 내가 사실 그때 10살 많은 남자랑 만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랑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사이였는데 사실은 그냥 뭐 거의 사귀는 거랑 다름없는 사이였지 왜냐면 뭐 할 거 다 하는 사이였고 맨날 막 페이스타임 하루에 세 번씩 하고 안 하면은 연락 와 있고 왜 연락 안 했냐고 막 집착하고 나한테 그리고 막 서로 연락 안 되면 나도 걱정하고 어 랩하우스 베이비 맞아 그 사람이야 근데 그랬는데 그 사람이랑 만났다가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이걸 반복했어 근데 사귀자고 안 했어 서로 우리 사귀자 말자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서로 외로워서 그러고 만난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가 계속 걔가 사귀지 말자 그랬는데 나한테 요구하는 게 되게 많았어 근데 갑자기 내가 잘 되니까 랩하우스 나가고 나서 나한테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건 너무 속이 뻔히 보이잖아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너무 집착이 심하고 화만 나면 나한테 막 물건을 막 이렇게 집어 던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빨리 떼어내야겠다 그래서 방송 나가면서 이사 갔어. 톡 꼈어. 근데 그 사람이랑 무책임해? 그러니까.
근데 4년이나 6개월 만나고 6개월 헤어지고 3달 만나고 7개월 헤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불규칙적으로 계속 그래서 그렇게 만났었어. 근데 쩌는 거 뭔 줄 알아? 그 남자 잘생겼어요? 아니. 아니. 나랑 엄청 친한 언니가 있어. 누군지는 말하면 아니까 말 안 할게. 근데 그 언니가 보고 정말 족같이 생겼다 그랬어. 사람들이 내가 머리가 내가 진짜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엄청 높은 줄 아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거든. 나는 사실 되게 나한테 로열하고 뭔지 알지? 되게 로열 그리고 뭔가 착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좋아. 그리고 니네 어떻게 생각해? 나는 내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어떤 친구는 바람 피는 건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안 걸리면 그건 바람 핀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친구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바람 필 거면 그냥 헤어지고 걔를 만나거든? 왜냐면 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왜 굳이 이 사람한테 욕심나는 사람이 아닐 정도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 정도면 그냥 얘랑 헤어지고 얘랑 사귀면 되는 거지 왜 굳이 바람을 피지? 그니까.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되게 안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나는 되게 나한테 로열한 사람이 좋아. 근데 오늘 아이키 언니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진짜 웃겼어. 아이키 언니가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와사비 씨 실제로도 실제 모습도 변태예요?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바람 펴본 적 없어. 아니다. 바람을 필 바에 그냥 안 사귀고 그냥 뭐 데이트를 했겠지. 왜 바람 필까? 왜 내 시간 아까 걔를 왜 만나? 언니 샤이니 언니 입모양 너무 귀여. 그랬죠? 애니 왜 내 바람 얘기가 어쩌다가 나왔지? 어쩌다 바람 얘기 나왔지? 아 진짜 더럽게 비싼 새끼 이거 얼마냐? 이거 얼마냐? 이거 한 컵에 5,000원인가 6,000원이 한다고. 잠만.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 나이 많은 남자랑 너무 함께한 추억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잠깐만. 일단은 저작권 안 걸리는 로파이를 틀어놓을게요. 왜냐면 너무 지금 우리의 무드를 위해서. 그니까 그래서 아이키 언니가 나한테 실제로도 변태예요? 그래서 내가 네 저 변태예요 그랬어. 실제로도 변태고 근데 변태인데 제가 사실 소문난 변태긴 한데 되게 순수한 변태라고. 순수하고 되게 착한 변태고 되게 로얄한 변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봤습니다. 이거 왜 하고 있는 줄 알아? 캡처해달라고. 자기 앙. 나 언니가 랩하우스 베이비와 추억 미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관계장님 안 한 거 너무 무책임해. 그러니까 개새끼. 지금 생각하면 개새끼야. 근데 그때는 너무 내가 외로웠지. 아니 어디 10살 있는 많은 새끼가 연계를 갔다가 워커홀릭인가요? 와사비 언니나 워커홀릭인가요? 근데 지금 되게 기분 좋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막 후두염도 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원래 내가 이거는 북에서 내가 라방을 많이 했었거든? 근데 압박이 있었어 나한테. 어떤 압박이 있었냐면은, 그 먼저 막 쇼미나 이런 걸 유명해졌던 분들이 다 방송 나오고 쉬고 자축하는 파티하고 놀러다니느라고 활동을 안 해가지고 다 잊혀진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정말 너는 정말 쉬면 안 되고 열심히 하라고 해서 나는 주먹을 다짐하고 난 뒤지게 열심히 해갖고 절대 안 잊혀지는 아티스트 돼야지, 나 진짜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다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를 너무 옥죄더라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에 너무 할 게 쌓여있고, 근데 사람이 이제 니네들 그거 알아야 된다, 쉬고 에너지를 회복을 해야지 나아가려는 데가 또 생기는 거야. 근데 내가 쉬겠다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더 너 더 해야 돼. 아, 더 해야 되는 건 알지. 당연히 발전해야 되고 아티스트 욕심 있으면 자기 일을 디벨롭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좀 트립이 오는 거야. 이거 쉬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치? 근데 나랑 친한 친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교생실에서 갔다 오고 나서 마지막 학기 남겨두고 취업 준비나 이런 거 안 하고 1년 동안 뉴욕으로 토꼈잖아. 1년 동안 뉴욕으로 토꼈거든? 언니, 내 질문은 언제 볼 예정이야? 뭔데 질문? 그냥 여기다 해주면 안 돼? 사실상 내가 이렇게 독특한 음악을 할 수 있고 마이너한데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것도 어떤 나의 선택이나 그런 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때 누가 나한테 뉴욕에 가라고 했겠어. 그 당시에 뭐 아무런 계획도 없고 심지어 성대결절을 해서 말도 못하는데 영어도 한마디도 영어도 할 줄 몰랐고. 근데 어쨌든 그건 나의 선택이었잖아. 그래서 나도 지금 내가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후회하지 않고 좀 믿음을 가져보려고. 그 누구의 어떤 고집과 어떤 편견과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나대로 내 인생 살아가는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생각해서 좀 저의 선택을 믿어보려 합니다. 자, 다시 텐션 높여가지고 언니 언제 이사가? 저 이사 포기했어요. 저 이사 포기했고 지금 월세 55거든요? 투룸에? 근데 여기서 좀 살려고요. 그리고 돈 좀 많이 모아서 전세금 모으면은 그때 이사 가려고 합니다. 내년에 공연 좀... 아, 우리 코로나 언제 끝날까 얘들아? 진짜 우리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 끝나고 미친 듯이 공연하고 돈 많이 벌어서 이사 갑시다. 아니, 어떤 날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우리 집에 세면대가 없거든. 알다시피. 아 근데 그래, 나 라방을 본 사람들이 알겠지만 여기 항상 원래 내가 자는 곳이었거든요. 여기 내가 자는 곳이고 원래 여기 침대가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여기는 내가 맨날 화장 지우는 주방이고, 지금 여기 흰색깔로 붙였죠? 원래 옥색이었는데 흰색깔 붙였죠? 그리고 저쪽 방이 원래 작업실이었는데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옮겼어. 그래서 여기를 작업실로 만들고 저기 있는 침대로 바꿨어요. 그니까 집 꾸몄는데 근데 아직 좀 청소가 정리정돈 덜 돼가지고 다 꾸미고 인스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초청? 그러니까. 아니, 나 안녕한 노래도 많은데 왜 안녕한 노래는 안 해주냐고. Q&A 미국에서 가장 힙합이었던 순간? 미국에서 가장 힙합이었던 순간?
글쎄, 말 못할 것 같아. 비밀이야. 언니 노래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자기. 알지? 워터밤 가서 그 트월킹 하면서 무릎으로 그 뭐 거의 무대 다 쓸고 다녀서 무릎 거의 해질 때까지 무릎 다 쓸고 다니고 그리고 무릎 보호 차고 뭔지 알지? 질문이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언니 클린 버전 언제 나와요? 어 클린 버전 나왔어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너무 남자를 아 그러게 너무 남자를 만난 지 오래돼서 그 뭔가 더러운 바이브의 최대치를 뽑아낸 것 같아. 다음에는 좀 말랑말랑한 거 하고 싶어. 요즘 내 바이브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요즘 나 아리아나 노래를 그렇게 듣잖아 얘들아. 이에 붙인 보석 안 떨어지나요? 안 떨어져요? 언니 서양 남자도 취향이나요? 아니요. 무조건 에이시안 계열이 좋아요. 근데 흑인하고 스페니쉬 옛날에 만난 적 있었어요. 언니! 남자 모델분들이랑 민망한 씬 촬영할 때 어색하지 않았어요? 아예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걔네가 어색했어. 나 미안했어. 아니 내가 아 잠깐만 기다려 뭐 하나 보여줄게. 아니 기다려봐. 지금 찾고 있거든. 잠만. 아니 그 중에 첫 번째 남자애가 있는데 걔가 놀 때 진짜 또라이처럼 잘 논단 말이야. 근데 막상 내가 그렇게 스킨십 하려니까 애가 겁을 먹더라고. 낯가리고.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애가 오늘 누나 앞에 있으니까 뭔가 제대로 못하겠네 이러는 갑자기 술을 마셔가지고 내가 아 그래 오늘 우리 좀 기분 좀 풀 겸 술을 마시자 그래서 다 같이 술을 사가지고 술상을 깔았어. 이거 보라고. 잠깐만 여기서 포인트는 저 강목 같은 팔이야. 저 강목 같은 팔을 보라고. 봤어? 얘들아 강목 같은 팔 봤어? 기다려봐. 저 강목 같은 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잘 논다고. 아니 왜 내외를 하고 그래. 진짜 미치겠네. 아 너무 내외를 하셨어 확실히. 너무 내외를 했다. 누나랑 실제로 보니까 너무 그거다. 어 이거 재밌겠다. 언니는 큐티 섹시가 좋아요 청순 섹시가 좋아요 그냥 섹시가 좋아요? 어 니네는 어때? 나는 큐티 섹시 할래. 아, 또 상상했어, 바보가, 진짜. 존나 상상한다고 생기지도 않는데, 존나 상상했다고, 진짜 짜증나. 목각보이 같지? 그러니까. 강목이야, 미스터 강목. 미스터 목각. 얘들아 그런 게 있단다. 아 근데 내가 이것도 살짝 그 전에 만나던 10살 많은 남자친구도 아니었지. 그 사람한테 적응돼서 그런 건데 난 사실 그 사람이 키가 168이었어. 근데 나는 이게 좋다? 이렇게 앉잖아 끌어안잖아. 근데 남자가 키가 별로 안 커서 한 나보다 조금 더 위에 있으면 내가 그 어깨에 이렇게 걸칠 수 있거든? 이렇게? 이게 너무 좋아. 그러면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남자가 키가 나보다
눈이 여기 있으면 눈이 여기 있어? 그럼 조금 크잖아? 어깨가 여기 있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안겨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석걸이 하는 거. 168? 왜 놀라지? 근데 168 그렇게 안 작은데? 몰라. 나는 근데 워낙에 내가 다 키 작아서 내가 만났던 남자들은. 그니까. 근데 몸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맨날 몸 보고 내가 집에 오면 맨날 걔가 위통을 벗고 있어. 그러면 보고 잠깐 이리 와봐 이러고. 뭔지 알지? 막 만지고. 겨울에 추우면은 이제 걔가 운동을 했었거든. 근데 원래 운동 많이 하고 근육 많고 그러면 혈액순환 잘 돼가지고 몸이 따뜻한 남자들이 많아. 그럼 내가 잠깐 옷 좀 벗어볼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눕힌 다음에 내 배 까서 걔 배 위에다 대면은 전기장판이 따로 없지. 뭔지 알지? 그렇게 꼭 껴안고 있고 가만 있어봐 이리 와봐 이러고 와, 존나 따뜻해 이러고. 언니 담타 그거? 아니 나 수정 걸렸는데 담배지 못 펴. 근데 아무튼 저는 키 작은 사람이 좋아. 근데 나 그게 싫어. 나는 키 크잖아? 그럼 누가 나 내려보는 게 존나 싫어. 잠깐 옷을 벗어볼래? 잠깐 벗어볼래? 아 심지어 외국인이었어. 그래서 사장 집에 오면은 Take it off your fucking clothes 이런다며 존나 벗겨. 그리고 존나 끌어안아. 너무 좋아 이러고 개 따뜻해 이러고 넌내 난로야 이러고. 오랑지나 좋죠. 맛있죠. 겁먹기? 칭얼거려 자기? 저게 뭐지? 뭐가 웃긴 거지? 아무튼 나 이게 좋아. 이렇게 잉 안고 턱 올리기. 뭔지 알지? 어깨 턱 올리는 거. Take it off your fucking clothes 이러고 Take it off your fucking clothes 이러고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씨발 벗겨 이러고 존나 따뜻해 이러고. 전 남친 아니고 전에 만나던 사람 얘기하고 있었어. 아무튼 오늘 재밌네. 아 얘들아 니네 너무 좌절하지 마라. 지금 그런 말이 나한테 DM이 또 많이 온다. 누나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완벽해 보여도 내가 꽃에도 안 넘어온 남자도 되게 많다고. 어세변이 라방의 세상에 제일 재밌음? 난 영지 라방이 참 재밌는 것 같아. 아무튼 내 라방도 재밌지. 아무튼 잠깐만. 키 큰 연하가 언니 얘기하는 거 취급하는 것도 별로야? 나 누가 얘기 취급하는 거 존나 싫어. 나 누가 나한테 귀엽다고 하는 근데 남자친구가 귀엽다는 건 좋아. 그래. 야 나한테 안 넘어. 야 그래. 그리고 유명한 그 잘나가는 사람들도 차이고 이런 사람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주눅 들지 마. 전남친 썰? 봉주 How are you? I'm good. Love you, 언니. 아, 그래서 잠만.
질문이 또 무슨 질문이 있을까? 언니! 언니, 대동제 섭외하면 클린 버전으로 가요? 난 매운 게 좋아잉. 근데 몰라겠어요. 학교 측에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대학교면은 솔직히 다 성인이니까, 아, 조기 입학이 있구나. 근데 성인, 웬만하면 성인이니까 이해해주지 않을까? 언니 강제 금연 중? 어, 그러니까. 근데 나는 내가 원래 담배를 막 그렇게 많이 피는 스타일은 아닌데. 전남친 썰 해달라고? 전남친 썰 궁금해? 전남친 썰? 아, 그리고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A라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마지막 남자친구였어, 4년 전에. 근데 갑자기 라방에서 갑자기 누가 A 아시나요? A 기억하시나요? 누가 이렇게 막 부계정으로 라방하고 있는데 여기다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뭐지 싶었지. 어, 몰라. 근데 다들 내 퀴나삼이 전남친들은 어떨까? 나 진짜 궁금해 죽겠어. 퀴나삼이 전남친들은 내가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 언니는 빵댕이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잠시만요. 일단 음악 좀 바꾸고. 음악을. 어, 로파이 말고, 디스코. 저작권 없는 디스코를 껴야겠어, 잠깐만. 내가 물어볼까? 뭐, 뭔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엉덩이 빵? 한 개예요? 두 개예요? 글쎄요. 한 개, 두 개. 잠시만요. 엉덩이가 한 개, 두 개. 혹은 엉덩이 한 개. 글쎄요. 엉덩이가 한 개일까, 두 개일까? 엉덩이가 한 개일까, 두 개일까? 잠시만. 엉덩이가, 엉덩이가 한 개, 엉덩이가 두 개, 한 개. 그러게, 한 개일까 두 개일까 헷갈리네. 엉덩이가 한, 그러게. 어, 갑자기 여기 내 앞에 엉덩이 사진 있다. 엉덩이는 하나일까 두 개일까? 아, 하나인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딴딴딴딴. 아, 전남친들은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저기 제 현실 친구 있거든요. 제 현실 친구님께서, 제 현실 친구님께서 전남친들은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줄까 하는데 안 물어봐주셔도 됩니다, 오빠.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뿌타라는 기준 어디까지인가요? 그러게, 뿌타 언제 하지? 할 때 되긴 했죠. 한 2주만 더 버팅기다 가볼까요? 얘들아, 또 재밌는 질문 없니? 재밌는 질문 해주길 바래. 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잠깐만. 나 솔직히 내 이상형은 나 같은 남자야. 야! 웃었어? 저희 지금 동생 있거든요. 야, 미친놈아! 왜 웃어? 쟤 웃긴다. 쟤 진짜 웃긴 새끼다. 왜, 나 같은 남자가 뭐냐면은, 그래. 뭔가 되게 까져 보이고, 막, 남자 많이 만나고, 여자 많이 만나고, 막, 이성친구, 남사친, 여사친 개만 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그러고, 클린하고, 되게 로열하고, 자기 애인한테 되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 좋아. 미친 새끼 아니야, 왜 쳐서 뒤질라고. 또라이 새끼.
춤 영상에 다리라인 예쁘다고? 그니까 얘들아 자랑 좀 하면 솔직히 내 몸에서 제일 예쁜 곳은 하체인 것 같아. 하체 맞다리요. 네, 삼남매 장녀입니다. 삼남매 장녀입니다. 그니까 외적인 이상형이야? 아, 왜 자꾸 나한테 이상형 물어봐 얘들아. 나 어차피 안 생겨. 안 생긴다고. 안 생겨 얘들아. 안 생겨. 아, 이거 봐. 아, 이거 봐. 또 현타 왔어. 아, 잠깐만. 안 생긴다고. 그리고 외적인 거보다 사실 내적인 게 중요하지. 저요? 아, 외적인 거 중요하죠. 외적이 잘생긴 사람 좋아합니다. 잘생긴 사람, 솔직히 니네도 잘생긴 사람 좋아하지. 와사비 형님 콘서트장에서 보고 싶어요. 아, 콘서트장에 가면 일단은 오른손 왼다리 무릎 보호대 한 개씩 붙이고 이제 무릎으로 이제 그 무대를 다 쓸어버릴 게 되면은 기대해 주십시오. 언니 자신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렇구나. 아, 그리고 난 입술 좀 두꺼운 사람 좋아해. 쌍꺼풀 있고. 언니처럼 살 빼고 싶은데 몇 키로인가요? 키로가 중요하지 않아. 키로보다 몸이 탄탄한 게 중요해. 나는 몸이 지금 탄탄하지 않아. 늘어져 있거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언니 보호대는 내가 챙길게. 무릎 보호대는 내가 챙길게. 그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딱 갔는데 이제 팬들이 무릎 보호대 던져주는 거지. 워너비 이거 차! 이러면 내가 개또! 이렇게 해갖고 여기도 좀 이렇게 차고 여기도 좀 더 찬 다음에 가만 기다려.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분명 트월킹 하는 거야. 쌍꺼풀 입고 두꺼운 김범수 아니에요? 갑자기? 나가고 싶은 예능이요? 저 나 혼자 산다? 우리 밸런스 게임하는 질문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쌈디 박재범 그레이. 그러게. 니네 픽은 뭐야? 쌈디 박재범 그레이. 무릎 보호대가 왜 엉덩이랑 뭔 상관이냐고? 왜냐면 무릎을 받고 트월킹을 할 거라서. 엉덩이가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난 이미 크기 때문에. 쌈디 박재범 그레이. 나는 박재범! 아, 또 상상했어. 아, 이런 거 동영상 캡쳐해서 올리지 마라. 아, 전 상상했더만. 아! 유유, 아니, 언니. 까져 보이는데 클린한 거라는 반전은 좋은데 이렇게 대박인데 아직도 월세냐고요. 그러게. 왜냐면 공연을 못해가지고. 그래도 앵간친 벌어. 근데 이제 내가 돈을 막 쓰기 싫은 거지. 내가 그때 스토리도 올렸잖아. 나 이제 애기가 아니라고. 어른이라고. 그니까 이제 내가 돈을 막 쓸 수 없지. 고정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지금 갈 수 있는 집도 전세로 있긴 한데 그거보다 더 좋은 데 가려면은 조금만 더 버텨가지고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게 낫지. 그럼 쓸데없는 고정지출을 줄여야지. 이거 좋다. 코로나 종식돼서 언니가 싹 다 공연 쓸어버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어딜 먼저 가서 공연하고 싶다.
아 프리티 바 프리티 보이 프리티 보이 프리티 보이가 그 이름이고 크리미 샤인 립스틱입니다. 프리티 보이 맥 프리티 보이예요 여러분. 물어보지 마요 이제 맥 프리티 보이 프리티 보이. 자 다시. 아니 저기 무슨 뭐가 나 렌즈 뭐 껴가지고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잠만. 우리 아까 언니 너무 좋아서 복도에 언니 사진 붙여있어. 무슨 학교이길래 복도에 내 사진이 붙여있을까. 아무튼 언니 완전 스트레이트? 몰라 비밀이야. 아 오늘 내 메이크업 칭찬이 많네. 나의 솜씨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뭔가 그렇다면 화장 지우는 방송을 하고 싶은걸? 언니는 있을 시에도 예쁜 남자를 얹고 다니는? 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기분 좋다. 이거 찾아볼라야지. 프리티 보이 이거요? 아니요? 미용실 가서 했어요. 아 자꾸 남자 질문이 왜 이렇게. 아 남자 질문 개 많이 하네. 누나 입술 내미니까 미국의 에어로빅 아줌마 같아요. 고마워요. 이 사람이랑 진짜 꼭 같이 작업해보고 싶다는 사람 있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너무 설레니까 비밀로 할래. 왜냐면 나의 작업은 나중에 모르겠다가 갑자기 탁 나왔을 때 그때 그런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누나 흑인 썰가야. 내가 지금 흑인 옛날에 흑인 만났다니까 흑인 썰가. 아 이상한 너무 이상한 그거야. 아니 나 항상 남자애들이랑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흑인이랑 잠깐 만났다고 하면은 저걸 꼭 물어본다? 뭐 어? 흑인 어? 지들끼리 막 이러면서 낄낄낄대면서 막 어? 어? 흑인 어? 어? 흑인 막 지들끼리 이런다니까? 그 뭐냐 그 밑에 아랫돌이 크게 그거 그 생각하는 거잖아. 어? 다 알고 있어. 어?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야. 언니 제이팍이랑 콜라보. 어 오빠 아 나 진짜 제이팍 오빠랑 콜라보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사실 제이팍 오빠를 위한 노래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정말 제이팝 오빠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는데 너무 떨려서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피처링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 피처링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냥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아티스트로서의 리스펙하는 마음으로 만든 게 있는데 너무 떨려서 못 말하겠어요. 아 아까 내가 디스코 저작권 없는 디스코 틀었는데 갑자기 또 뭐지? 이런 게 나오지? 언니는 나중에 내가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상상한 적 있어? 어 나 맨날 어렸을 때부터 맨날 상상했어. 근데 어쩜 근거 없는 상상이었지. 근데 그 근거 없는 상상이 실제가 돼버릴지 몰랐지. 왜 어렸을 적에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 우리 엄마가 맨날 내가 청소를 더럽게 못하니까 뭐지? 너 옷을 왜 그렇게 많이 사? 어? 연애 안 될 거야?
이러면서 막 혼나잖아. 연예인될 거야? 이러면서 그만 좀 좀 사! 그만 사! 그만 사! 이러면서 어? 살 거면 정리랑 똑바로 하던지 맨날 갔다 오자마자 어? 갔다 오면 바로 집에 가자 오자마자 이거 옷걸이다 하고 탁탁 걸어가 노란 말이야! 빨래는 빨래 타고 갖고 어? 이러고 맨날 혼내는데 어? 연예인될 거야! 이랬는데 내가 연예인 비슷한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 그니까 아무튼 여러분 아 갑자기 재범오빠 얘기해갖고 설렜잖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 진짜 솔직히 얘기하잖아. 나는 박재범 오빠가 남자로 아예 안 보여. 그 사람 너무 대단해서. 그리고 나는 그 오빠의 리더십도 너무 멋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사람인데 그냥 뭔가 남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처럼 보여. 그런 느낌이랄까? 언니 이번 노래 대박. 회사에서 몰래 껴서 들었음. 다들 동공 지진인데 신나는 거 어째요? 그러니까 서현이도 들어왔네. 서현아 너 엄마가 내 노래 들었으면 놀랄 텐데 어떡하니? 이번에 너무 세가지고 엄마한테 혼났겠다 야. 그렇지 않아? 난 재범이 오빠가 남자로 안 보여. 그냥 뭔가 엄청 대단한 인간 같아. 그냥 뭐 그래. 그래서 막 떨려. 사실 뭔가 아 맞다 이번 나 내일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했다. 아니 뭐지? 아니 덕하연 오빠도 뭐 궁금한 거나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은 편하게 연락해서 물어봐도 돼요. 그리고 항상 존댓말을 해 덕하연 오빠는. 그래서 막 아 뭐 편하게 물어봐도 돼요 이런단 말이야. 뭐 편하게 와사비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진짜 편하게 물어봐도 돼요. 막 이러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말씀해주셔도 나는 마음 편하지가 않아. 모르겠어. 쌈디 오빠는 진짜 오빠 같고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오빠 같은데 저 덕하 오빠는 뭔가 이상하게 뭔가 무서워. 아 무서운 거 염따 오빠가 무섭고 덕하 오빠는 뭔가 말을 못 걸겠어. 서현이랑 합방 가재. 타이완, 헤이. 하이, 타이완. 후곤 엔데믹스도 쟤 걸려버렸구나. 아이고. 아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 물어봐야겠다. 뭐지? 이제 곧 여름이니까 아 이제 곧 여름이 아니라 원래 저 여름을 옛날 훨씬 전부터 준비하거든요. 나 내 그 몸을 탁 이뻐 보이게 하는 핏으로 나시 같은 거나 반팔을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뭔가 박스티 같이 크게 좀 더 무난하게 만들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이거는 사실 팔 생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입으려고 진짜 이쁜 나시가 하나 있는데 그거 패턴 따가지고 내가 색깔별로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내가 만들어서 입은 사람들이 입고 싶어 할까봐. 공항에서 만난 자기예요? 그래서 근데 딱 달라붙는 거는 여자들밖에 못 입으니까 큰 게 나으려나? 아 근데 내가 뭐 이거 팔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입으려고 만드는 건데 나 하는 김에 그냥 사람들 나눠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크롭티 같은 걸로 할 거거든. 근데 크롭티 하면 남자들은 뭐 입잖아. 모자? 그렇구나. 아무튼 안녕. 나 이거 끄면 또 어떤 퀴나사비 라방짜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지 궁금한데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아기들 저랑 소통해줘서 고맙고 DM하고
아이키님하고 춤춘 거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사랑해, 짜.